세계 최초 해체를 바라는 K-POP 밴드가 있습니다. 데뷔 6년차 2층 버스. 여기 멤버들은 매번 같은 마음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밴드 활동이 어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들이 해체를 바라는 이유는 특별합니다. 2층 버스는 청각장애인에게 인공아우 달팽이관 수술을 선물하는 밴드이고요. 100명을 이제 목표를 달성하면 해체하는 이런 밴드이기 때문입니다. 2층 버스를 만든 김영규 씨는 과거 아이돌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신인 개발을 담당하던 이사였습니다. 그는 연습생이었던 여자아이들 펜타곤과 정기적으로 어린이병원에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곤 했습니다. 김 씨가 연습생을 교육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죠.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습생들은 병원 로비에서 어린이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작은 무대를 만들어 춤을 추고 노래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기간이 끝나 데뷔하고 유명해지면 봉사할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쉬웠습니다. 타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연말에 못 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둔 게 바로 이 2층 버스. 2층 버스 멤버들만으로 공연할 수 있고 스케줄이 맞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언제든지 참여해 함께 무대를 꾸밀 수 있는 프로젝트 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2층 버스입니다. 이들은 단지 무대 봉사만 하려고 모인 건 아닙니다. 병원 방문을 하며 알게 된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인공아우 수술을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음악을 만들어도 그냥 진동으로만 느끼는 아이들이더라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음악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졌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목표는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인공아우 수술에는 사람에 따라 적게는 4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수술비는 1년에 3번 있는 공연 수익과 후원자 개개인의 후원금으로 모읍니다. 연습생 시절 봉사를 함께 다녔던 펜타곤이 공연에 게스트로 찾아오고 현재 김 씨와 같은 소속사에서 일하는 마마무도 기꺼이 게스트로 방문합니다. 화력 센 팬덤이 있는 아티스트가 게스트로 오면 그 공연 수익으로만 수백만 원이 넘게 모여 한 명의 수술 지원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직전에 했었던 마지막 공연인데 너무 많이 했죠. 너무 고맙고 또 마마무분들한테도 고맙고 지난달 신곡을 발매하고 나서는 방송 활동도 했습니다. 2층 버스를 홍보해 후원금을 더 모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후원한 아동은 모두 10명. 2층 버스 덕분에 소리를 듣게 된 아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공아우 수술을 받은 아이가 음악을 들으러 콘서트에 찾아오고 피아노도 배웁니다. 저희랑 같이 무대를 같이 쓸 거예요. 젓가락 인증곡 풀 오케스트라 느낌으로 편곡을 다 해놨어요. 2층 버스 멤버들은 다음 달 가수 신승태 씨와의 정기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체되려면 앞으로 후원해야 할 사람은 모두 90명. 7년 안에 9명 후원에 성공해 해체하는 게 2층 버스의 목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1년에 3명을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됐다. 그래서 과거 함께했던 가수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기회가 되면 한번 2층 버스와 함께 예전에 연습생 때 시절 생각하면서 소리를 선물하는 그런 거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 다 잘 있지? 빨리 해체하고 싶은 밴드 1위 2층 버스. 2층 버스의 해체 날 계획은 이렇습니다. 청각장애 수술 아동들과 함께 빅 콘서트를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00명과 함께 콰이어로 노래하고 연주하고 함께하는 70이 되기 전에 해체되어야 되는데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특별한 그룹 2층 버스. 다른 가수들의 해체는 아쉽게 들리는데 이들의 해체는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